자, 일단 여러분들 음식 소개를 잠깐 좀 네. 이제 할게요, 여러분. 이거는 우럭이 우럭들입니다. 안건조 우럭인데 신안 흑산도에서 양식을 하는 우럭이에요. 우럭 하면 보통 여러분들 저희는 좀 방건조 우럭이라는 거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직접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. 아 우럭이랑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습니다. 양념이 좀 짜요. 아 너무 맛있어요. 촉촉하고 아, 살이 되게 맛있습니다. 간장 조림 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는데? 저희가 지금 이쯤에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. 나 지금 이제 술 네. 먹어야 되겠습니까? 아 그럼 술 먹어야지 당연히. 아유 진짜 저 왔다고 트레비를 또 네. 트레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이걸 한 방에 먹는 거죠? 사사사 사사사 먹는 소리가 안 나던데. 자 이번에는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이 신안 우럭. 아, 저 손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. 네. 괜찮죠?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겠다. 이제 구운 거잖아 이게. 그죠? 에어프라이기에.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. 에어프라이어기를 해가지고 네. 10분 뒤로 5분 다시 돌려서. 또 실장님이 네. 한 2% 하셨고 에어프라이기가 한 98% 하셨고. 네. 자, 여기 드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. 아, 아시나? 사사사 사실 저는 좀 우려를 했던 게 네. 우럭이 사실 네. 이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머리가 커가지고 살이 좀 덜 나와가지고 조금 우려를 했는데 오 네. 생각보다 먹을 살이 많네요. 시원하고 맛있다가 하는 거야. 이게 넣자마자 딱 맛이 나죠. 기가 막혀요. 넣자마자 맛있다. 아니 진짜 이게 한 세 번 씹고 먹고 아, 유자수 먹어요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야, 뭔가 인정이야. 여러분들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네, 고맙습니다. 위하여! 사사사! 사사사! 아, 야. 아, 실장님. 아니, 가시 좀 발라주세요. 아니, 가시. 네, 가시 좀 말아주세요. 네, 가시가 좀 말아가지고 네. 네, 가시 좀 말아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응 맞게 안심하고 드십시오. 천천히 드십시오. 와. 봐봐, 이게 와 국물이랑 또 맛이 다르네. 네, 다 방건조 우럭이에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김치가 맛있나 봐요.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네요. 진짜 맛있다. 와. 미나리 안 넣어줘도 될 것 같다. 아니 사실 생선이 여러분들 이 말린 방건조는 이 뼈에 붙은 살 있잖아요. 이거 얇게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우럭 위에서 쫀득쫀득 짭짤한 게 사사사 사사사 소고기 정도는 얻어 드셔야 될 것 같아요, 진짜. 소고기. 아유, 셰프님 너무 감사합니다.
맞아. 장난치고요. 내 몸에 지금 염전 열린 줄 알았어요. 제 몸에 지금 염전 생긴 줄 알았어요. 5일 되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. 무관중으로. 이게 뭐라고 했지? 혹시 이거 안성하라고 그러신 거예요? 전라도 음식이 제 생각에는 맛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게 식자재가 너무 많이 나와요. 잘 나와. 이게 평야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지리산 이런 고산지대도 있고 이 바다는 이제 서해 바다 같은 이렇게 뻘 바다가 있고 여수 같은 이렇게 남해 깊은 바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식자재가 많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. 그 외에도 뭐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맛있는 음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사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그쪽 지역 음식들 다 좋고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곳마다 좀 특징이 있고. 쏴쏴쏴. 쏴쏴쏴. 네. 이런 것도 쳐보시죠. 야. 이 우러 그 다시 한번 그 만든 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. 아 셰프님께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음식 제가 처음 만든 우럭찜. 우럭찜. 네. 이거는 오빠가 만든 구이.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건 제가 끓인 라면. 고생하셨습니다. 나오죠. 자, 여러분들 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네,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네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,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